매치죠. 또 무릎 선수가 역사를 만들어냈던 작년의 전성기는 팬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레이로 만들어낸 이 결과물, 그리고 높은 산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이 무릎을 쓰러트려야 하는 켈투. 맵도 산이네요. 돌산입니다. 네, 뭔가 또 중국 무술이랑 맞아요. 그러게요. 분위기 참 고즈넉하게 멋있단 말이죠. Anybody else want a piece?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1피측 DRX 무릎, 2피 켈투입니다. 와, 무릎 선수 그냥 들어가서 바로 제기차기로 횡통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건드려주겠다. 네, 왼아파 카운터 났고, 이거 프레임 쪽으로 이게 팽이랑 레이랑 프레임 싸움 하면 되게 답답하고 네. 그리고 레이가 원래는 용성을 좀 자주 쓰는 편은 아닙니다만 켈투 선수가 용성을 쓰다가 괴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괴주를 네. 떠올리고 있을 거거든요, 무릎 선수가.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기, 아 이거 약간 딜캠 있은가요? 네, 이거는 천공패 쓸려다가 안 나갔어요. 왼손이 걸렸습니다. 못 때렸어요? 약간 빈틈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켈투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게 아니라 되게 신념 감사한 게 허버 노리고 쓴 거거든요, 저게. 먼저 레이지를 받은 무릎. 일단 드라이브 쓰면서 몰아줍니다. 위험해요, 이거. 이거 하나하나 위험 발경장도 있고, 와! 하지만 용성 카운터죠, 이건. 카운터입니다. 용성을 되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잘 썼습니다. 그거 네. 때리고, 밀고, 찍고. 걱정이죠. 걱정 때리고 뒤돌고 심리 좋죠. 벽에 몰렸기 때문에 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하쿠킥을 썼습니다만 허브로 피합니다. 와 이게 문제예요. 자 뒤도나요? 뒤도는 거 자꾸 이거 안 보여요. 이지 선다거든요 이거. 아 1대1 맞춥니다. 네. 켈투가 만들었던 1라운드에서 승리 이후에 다시 한번. 아니 켈투 선수가 되게 조금씩 정교하게 잘 깎았는데 무르 선수가 팽 특유의 공격을 하면서 순식간에 라운드 챙겨오더니 어느새 또 벽 앞박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웬어퍼 카운터 노렸는데 잘 막은 켈투죠. 와, 근데 또 막고 또 원원으로 딜키하는 거 보세요. 힐 살아있습니다. 올바운드는 아니네요. 네, 그나마 다행. 기장킥에서 계속 누우면서 이거 한번 띄울 찬스도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발경장을 만약에 그냥 쓴 승류? 승류. 자, 최대한 보내기. 네. 레이지 받았습니다만 벽광은 아니고. 슬라이딩 이러면 안 돼. 중화 다니지. 사실 저 행동도 굉장히 위험한 게 만약에 무릎 선수가 허브라든가 그냥 레드라든가 썼으면 게임이 역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서 하단 또 보여줍니다. 자 무릎 선수 아까랑 좀 다르게 앞으로 가는 척하면서 기술은 안 내밀고 있습니다. 기술을 안 내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레이가 네 기다렸다 내밀 수 있단 말이죠. 네. 아까 같이 또 랑아 쓰려고 하면 또 한 번씩 괴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 랑아 보고 쓰는 건 알았으니까 일단은 쓰고 있습니다. 네.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방향을 바꿨어요. 딜캐. 네. 로 강제 유지. 자. 딜캐 하고요. 네. 최대한 안전하게 때려줍니다. 왜냐면 라운드가 두 개를 먼저 내줬기 때문에 이번에 실수하면 끝이거든요. 박권. 와 이거 아니? 1탄만 썼죠? 지금 켈투 선수도 의심 계속 하고 있어요. 하단. 네. 이거 다 스승분데. 근데 벽이 아니야. 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이러면 빠꾸. 무릎 선수도 쉽사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 로이. 이걸 또 피했습니다. 이거는 켈투 선수가 좀 급했어요. 이거 팽도 팽뿐만 아니라 사실 짠손에도 끊기고 좀 참아주는 게 좋았거든요. 맞네요. 이기고 싶다는 그 욕심 날만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 열망이 네. 한 번씩은 또 참아야 된다고 하죠. 이렇게요. 아 이게 또 이렇게 엇갈리나. 그래도 승리 맞추면서 유리하게 갑니다. 자 승리 잘 때렸어요. 홈버 디테일 좋고요. 찍고. 아 이러면 호권이죠. 일어나게. 일어나. 자 되게 좋아요. 네. 아니. 네, 진짜 저 와중에 잘 때렸네요.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은근히 벽에서 나오면 벽에서 나오면 돼요. 더 때려. 레이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 벽이에요. 이러면 벽이에요. 레이즈 찬스 있나요? 이거 받아주면 안 돼요. 팽한테 받아주면. 이거 한 대. 결국 하단 마무리에 이렇게 역전극이 나오네요. 이래서 받아주면 안 되는데 이게 자리가 순간적으로 자리가 바뀌면 사람이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바뀐 순간에 내가 이 주도권을 뺏겨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살짝 늦었어요. 네. 이게 그게 있습니다. 핫. 이게 지금 급해! 하면서 누르면 이미 늦어요. 맞아요. 이미 늦어요. 아, 그것 또한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죠. 네. 아, 레이 역시 벽을 버리고 무한맵으로 갑니다. 네, 무한맵에서의 레이가 아무래도 방금 같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네, 애초에 팽상대로 방맵을 해줄 이유가 없긴 해요. 아, 무릎이 리드하고 있는 현재의 포인트. 켈투는 캐릭터를 그대로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무한맵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거리 싸움에서 어차피 팽은 허버도 있고 백대시도 있고 급하면 늑단, 백호짓기도 있기 때문에 좀 중거리 싸움이 이렇게 진입이 편하단 말이죠. 네.
자, 또 날리고 그 다음인가요? 네, 여기서 어유. 야, 일부 굉장히 위험한. 네, 근데 뭐 필드에서도 레이가 이 콤보가 좋기 때문에. 네. 아, 방금 오! 안 닿아서 다행이에요. 네. 이게 닿았으면은 끝났죠. 딱 걸린 타이밍이었는데요. 바로 끝났죠. 네. 무릎 선수도 그걸 노린 것 같고요. 자, 박치기. 아, 이거 무릎 선수가 눈치를 챘어. 아, 이거 반식의 안기라든가 퍼지 안기가 아니다. 그냥 서 있다. 그럼 답은 하단이다. 아, 하단이다. 하단. 또 하단인가요? 와, 중단이었네요. 마지막에만 올 거니까 빠른 중단. 와, 저게 왜 정말 정확한 답이냐면은 저 자세 레벨 앞으로 밀면 하단 흘려요. 네. 흘려가지고 마무리할 각을 보고 있었는데 제기차기가 나와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승유 형과 보여줬습니다. 네. 띄웠던 모습도 있었고. 첫대로 노말일 때 신호기 한번 노려주고. 아, 이건, 아, 이거는 조금 약간 이제 여기에서 신경전인 거죠. 아, 이게 느껴져요. 네, 켈투 선수가 이거 아마 무릎 선수도 눈치를 챘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켈투 선수가 조바심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저 상태 쓰면 안 되는 기술이에요. 아, 냉정함을 찾으면서 가야 될 텐데. 네.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다를 것이다라고 느낀 건데요. 네. 아, 이거 이 정도로 딜캐 맞으면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오, 어, 그래도 체력 맞췄습니다. 어느 정도 맞춘 상황 한 대만 터뜨려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안 때려줘요. 레이즈에서 띄우면은 이거 선풍각으로 마무리인데. 그러니까요. 레이즈가 아니야. 오, 됐어요. 했는데, 했는데. 레이즈. 레 로이. 아, 이게 왜? 아니 왜 손이 짧아요? 다리는 그렇게 긴데 왜 손이 닿지 않는 겁니까? 아, 하계 날개가 아니었던 것인가? 아, 이거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일단 콤보 맞고 나서 낙퍼 붙여야 돼. 낙퍼 붙여야 돼요. 자, 자, 어. 일단. 어! 어, 그나마 맞진 않았고 체력 차이. 어, 근데 사이드 바뀌었거든요. 자리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지는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 제기차기. 일단 안전하게 무릎 선수 굳히기로 들어갑니다. 굳히기로 들어갑니다. 자, 원잽. 원잽 하고 이쪽 하단. 아, 살짝 뺏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마무리 작업인데. 네. 한방에 끝. 오, 레이즈예요. 일부러 준 거예요. 들어오라고. 네. 구소태를 넣을 마음이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레이가 가야 돼요. 이거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이거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체력 회복 가능해가 있죠. 이거 딜캐로 마무리. 자, 패자조에서 두 번째 경기 살아남은 승자 DRX 꾸루피입니다. 이게 역시 1세트에서 마지막 순간에 레이지 드라이브를 맞은 게 좀 컸네요. 아,